어린이보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 좋게, 즉 가성비 좋은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아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시각은 아침 8시인데요. 지금 아침 제가 그 오늘 일요일이에요. 근데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네, 아침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요. 지금 또 기분 좋게 이제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뭐 도로변에는 물에 젖어 있지만 지금 여기 길가에는 지금 눈이 수북하게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또 빙판길 넘어지고 또 골절상 당해서 전화 작년에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길 꼭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Nope.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번 주 한 주 내내 어린이 보험 뭐 비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런데 너무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설계사는 흥국이 낫고 어떤 설계사는 또 뭐 멜치가 낫고 또 저 보험왕은 농협이나 DB, KB가 낫다고 하는데 막 머리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뭐 일주일이 아니고 한 2, 3주 정도 고민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이게 눈이 오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그래서 좀 이렇게 예, 라이트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 미만은 농K로 농협 그리고 KB 손해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농협 손해보험은 제가 정말 자신할건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부 통틀어서 암진단금,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20세 전에는 농협. 근데 농협 손해보험의 단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비 보장이 좀 안 좋아요. 종수술비나 질병수술비가 가입담보가 낮고요. 그리고 특정 질병수술비도 보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관혈, 비관혈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혈, 비관혈 구분 없는 뭐 KB 손해보험보다는 그닥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랑 KB 손해보험 조합이 가장 좋으시고요. 근데 20세 이후로는 농협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유사암 진단금이 내려가고 그리고 상해 사망 후 장애가 1억 5천 이상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K,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조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계약이 100만원이면 가입이 되시고요.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뭐 유사암 진단비가 2천, 뇌혈관 허혈성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리고 암진단금도 폭넓게 보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보험료가 15% 정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비도 물론 DB가 좋지만 DB까지 통으로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진단금만 DB 손해보험하고 나머지는 KB 손해보험으로 암진단금 1,000만원 그리고 KB 손해보험에 이제 유사암 1,000만원 그러면 합산하면 3,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수술비 플랜이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3대 진단금, KB 손해보험으로 수술비 보장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면 보험료도 좋고 매우 가성비 좋게 가입이 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영상에 뭐 이틀 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뭐 조만간 뷰가 지금 1,000명 이상 볼 것 같은데요. 암튼 그래서 20세 이후로는 DK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거 외에도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까지만 이제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원 가입이 되고요. 아 참 그 DB 손해보험도요 이제 내일 모레죠. 지금 일요일과 월요일날 화요일날 네 그래서 15일까지만 화요일까지만 DB랑 흥국화재가 유사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도 좀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흥국이랑 DB가 좀 내려간다는 점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국화재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민원율이 좀 많고 지금 여령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 브랜드들도 좀 많이 이게 빅5보다 안 좋기 때문에 흥국화재가 가성비 대비 저렴하지만 브랜드 때문에 그리고 보험금 청구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어린이 보험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은 유산진단금이 2천이 아니고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단점이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 보험은 2천까지 가입은 되시지만 이것도 조기에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30대 이후 성인 보험은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일찍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뭐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은 유산 1,000만 원, 그다음 뇌혈관 허혈성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근데 상위 사망 후유 장애가 좀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종수두비가 큰 강점이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요. 암진단금도 비싸고요. 뇌혈관 허혈성도 보장 내용이 축소가 돼서 메리츠도 예전보다는 큰 재미를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순위가 5순위까지, 이제 5위까지 제가 한번 매기자면 1위는 농협, 20세 이후로는 DB, 그 다음에 KB, 네,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훈구, 이런 쪽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메리츠인데 메리츠는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이 보험이 그렇게 크다, 뭐 갱신형이고 보장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 안 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구댕구 어린이 보험이 워낙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 인지도가 있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요. 물론 선천성 축코드가 탑재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하긴 하지만 예전에 현대해상이 아니거든요. 보험료도 비싸고.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 하신 분이 계시지만 어린이 보험 뭐 15세나 뭐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농협, DB, KB, 훈국, 롯데 훈국 순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현대나 삼성은 많은 뭐 가입은 안 하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험은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타사 대비 뭐 보장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보험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뭐 갑상선암이나 뇌혈관 허혈성이 많이 들어가죠. 여성분들만. 그래서 하나손해보험도 어린이 보험은 그닥 큰 재미를 못 보겠다.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애지중지가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많이 들어가요. 유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제가 엊그저께 노스코링에서 뭐 이렇게 연기 조건이 이제 후유장애가 1,000만 원이면 가입이 되시지만 뭐 연기 조건을 롯데나 아니면은 농협처럼 뭐 1억 이상 가입을 안 해도 돼요. 1,000만 원만 넣어도 가입이 되시지만 티약 자체가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농협이나 롯데 아니면 DB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MG손해보험은 뭐 성인보험은 1,000만 원 상해사망 후유장애만 넣고 나머지는 가입해도 나쁘지 않지만 어린이 보험은 뭐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뭐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일단 빗바퀴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는 내일 모레 이제 15일이에요. 이제 12월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2주 전에 보험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4세대로 바뀌어서 5년 주기마다 바뀌고 좀 보장력이 많이 안 좋아져요. 실손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 무해지보험도, 역사 속으로 사야지 무해지보험도 이제 12월 말까지만 판매가 중단되고, 1월달부터는 뭐 저해지 보험이 나오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뭐 금융감독원에서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무해지 보험도 12월 말까지만 끝난다. 그리고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도, 그리고 어린이 보험도 2월달까지만 저렴하고요. 1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전에 보험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가입을 하시고요. 뭐 보험이 완벽하게 있는데 굳이 뭐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굳이 가입하지 마세요. 어떤 뭐 절판이나 뭐 1월달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필요도 없는데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보험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왕 가입을 하실 거 내년에 불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올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